이제 저 반대쪽에 진영, 지금 현재 정부죠.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말을 해서 뿌리잖아요.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. 전 국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.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 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IT 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잘 돼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.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무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, 재난을 당했을 때 주는 돈을 전 국민한테 왜 어떻게 줘요?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, 그거는. 너네 팀으로 아주 희한한 놈 하나가 들어올 거야.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사람으로 만들어. 근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다시는 여기로 발도 못 붙이게 밟아줘. 인태중 청장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놈을 네가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?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만 분노해요, 제가. 어쨌든 그래서 이 정말로 어려운 분부터 먼저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.